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졌죠. 요 앰플로 일단 피부를 진정시켜 볼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100ml라서 보통 앰플들에 비해서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앰플은 보통 작으니까. 스포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위생적으로 쓸 수 있고, 보시면은 제형은 되게 묽은 이런 제형이에요. 또르르 떨어질 정도로. 근데 바르고 나면 수분감이 엄청 좋아요. 약간 이것도 살짝 오일리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꾸덕꾸덕한 오일리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산뜻한 수분감이 굉장히 듬뿍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안 바른 쪽이고 바른 쪽이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아,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나무 보이죠? 뾰루지 같은 거. 그런 게 계속 나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막 예민해지고. 약간 마스크 안은 가끔 한증막이야. 아, 맞아요. 네. 특히 검정 마스크 하시는 분들은 하얀 마스크보다 그게 열이 훨씬 더 높대요, 온도가. 오늘 보여드릴 이거 앰플인데 요겁니다. 제형이 막 무겁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쵸? 네. 스포이드를 이제 이렇게 보세요. 닿지 않죠? 네, 스포이드는 얼굴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네. 혜린이보다 잘한다. 네. 혜린이보다 잘한다. 피부에 닿지 않게 제형이 가볍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금방 이렇게 흡수가 돼요. 굉장히 수분감이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쫀쫀해요, 이게.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끈적이지 않습니다. 네. 끈적임이 없고 굉장히 앰플치고 가볍다. 자극이 진정이 되는 느낌이 좀 있고, 아무리 여름이라도 이렇게 가볍게 앰플만 바르기 조금 불안하다, 난 건조하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걸로 앰플팩을 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끼지 않고 듬뿍 묻혀서. 요즘은 앰플이나 토너를 화장솜이랑 같이 케어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앰플팩을 해줘가지고 여름에 지친 피부, 좀 환한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엄청 수분감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시원해져서 피부 온도가 좀 낮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2차로 도포를 해주시면은 피부 트러블 난 거가 조금 순해진다고 하네요. 네. 진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앰플 잘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저희 또 웃는 얼굴로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와 딘딘씨가 사용했던 S브랜드의 앰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괜찮아. 진정하면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병풀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 앰플에는 진정과 보습의 효과가 있는 병풀 추출물 한 가지만 담았다고 합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뒤집어지면 뷰티템을 선택할 때 특히 성분을 따지게 되잖아요. 피부 진정에 불필요한 성분을 배제하고 단일 성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더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풀이라고 다 같은 병풀이 아니라 이 앰플에는요, 마다가스카르의 청정 기후에서 자란 질 좋은 병풀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재배했다고 합니다. 채취부터 추출까지 엄격한 공정 과정을 거쳐서 고순도 유효 성분만 선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대용량이니까. 그리고 가벼워, 지금 거죠. 생각보다. 이게 끈적임이 없는 게 난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좀 많이 바르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